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예, 이 게임은 사진만 보고서 자신이 있는 위치를 지도상에서 이제 맞히는 게임입니다. 예, 뭐 사실 말이 맞힌다는 거지 저는 거의 찍다시피 하고 있지만요. 지리감각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5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점이 만점이고요. 한 라운드에. 그래서 25000점이 만점입니다. 저는 2만 점만 맞아도 좋겠습니다. 예. 자, 볼까요? 예, 쭉 보아하니까, 잠깐만요. 이거 픽업 트럭이 보이고, 그리고, 잠시만, 영어로 돼 있나요? 자, 여기 문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영어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의 중서부 저기 무슨 호텔 같은 게 보이네요. 미국이 아닌가? 픽업 트럭이 있잖아요. 픽업 트럭이 많은 거 보면 조금 미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국의 텍사스 이런데. 예. 텍사스주 넓으니까요. 텍사스주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이렇게 호텔이 많네요. 뭔가 그죠? 호텔이 뭐라고 써있나? 봐.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홀리데이 인. 호주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호주? 호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니까. 그죠? 여러분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여기 지금 자동차 여기 중앙선이 노란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선과 점선이 같이 있고 한 거 보면 그 다음에 굉장히 뭔가 호텔 같은 게 되게 많네요. 관광지라기보다는 뭔가 그죠? 그 너무 멀어서 한번 쉬어가는 그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텍사스 주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기 시간이 멈춰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거 버그인가? 텍사스 주에 여기 한쪽으로 찍어볼게요. 캔사스 주였네요. 캔사스, 텍사스가 아니라.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네요. 그렇죠? 왜 시간이 뭐 멈춰 있을까? 이상하네요. 그렇죠? 뭐 해봅시다. 그다음에 다음 라운드입니다. 다음 라운드. 자, 2라운드. 이것도 멈춰있네. 뭐가 오류인가 이게? 2라운드인데. 자 볼까요? 여기는 딱 보아하니 그래서 봐봐 일본인 것 같은 느낌? 아닌가? 뭐가? 이거 일본 국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딱 보면 일본 느낌인데 그죠? 여기 뭐 일본 차였죠? 아까 전에 있는 거. 이거 봐봐요. 이것도 다 토요타 같은 거. 일본 차, 일본인 것 같아요. 그죠? 세븐일레븐 있는 거 보면. 여기. 일본은 표지판이 많으니까 단서가 될 만한 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에. 됐다. 이세끼와, 복도 와타시가, 단어 19, 뭐라고 돼 있어? 우리가 만드는 향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죠? 어딜까요? 어딘지는 모르겠네. 굉장히 그래도 조금 도시 쪽인 것 같은데. 여기가 행정 어디지? 여기가? 이게 뭐야? 이것도 대충 찍을 수밖에 없는데, 찌푸려져 있어서 어딘지 모르겠네요. 자, 일본인 건 확실하고요. 그쵸? 저거 일본인데, 모르겠다. 일본에, 내가 찍어봅시다. 홋카이도였네. 3106포인트였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이거 알프스산인가요? 알프스인 것 같은데 유럽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여러분? 유럽 같은 느낌? 와, 이거 보세요. 와, 멋있다. 터키네요, 터키. 터키 앙카라인가? 터키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산이 있군요, 여러분. 가면서 보자. 터키이고요. 터키에 이거 지금 시스템이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에 위에 여기 일주 뭐 점수 남은 시간 이게 다 멈춰 있어요 지금. 아, 왜 그럴까요? 어저께부터 그러는데. 네. 뭐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해봅시다. 가볼까요? 터키인데 여기서 더 이상 못 가네요. 터키인데 지금 가면서 보십시오. 지금 동쪽으로 큰 산이 보 산맥이 보이고 그 동쪽으로 북쪽으로도 보이고 서쪽으로도 보이네요. 산 안쪽에 지금 그거 가려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여기가 터키니까 여기에 산이 산맥이 이렇게 산맥이 감싸고 있는 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산맥이 안 보이나? 여기 산, 여기인 것 같아요. 예, 387km 떨어졌죠? 여러분, 이렇게 산이 여기 보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여기였군요. 어쨌든 뭐, 금방 터키라는 걸 알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자,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야, 여긴 어딜까요? 남미 같은 느낌? 아, 남미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이쪽에 동남아시아 느낌이네요. 동남아시아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같고요. 어떤 언어를 쓰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봅시다. 야, 열대 그 느낌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죠? 여러분? 그쵸?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기 뭐가 있다. 여기에 지금, 나니탄 바이스 부시장 선거에 나왔네요. 탈리노.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인도네시아 같기도 하고. 인도네시아라면 약간 이슬람풍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아직 느껴지지 않네요. 베트남 같진 않고요. 그렇죠? 태국도 아닌 것 같고 인도네시아 같은데 되게 더워 보여요. 그렇죠? 완전 열대식물.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를 사람들이 많이 타고 베트남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베트남 역시 열대는 이국적이네요, 그렇죠? 약간 이슬람풍인 것 같아, 인도네시아 같다. 아무리 봐도 인도네시아 같은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넓어서요, 여러분. 자, 맞지? 완전 골목이네요. 이거 어느 나라 거야, 이거? 이거 인도네시아 국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인도네시아도 너무 넓어서 이거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인도네시아도 너무 넓어서. 인도네시아도 남쪽인 것 같습니다, 이런데. 자카르타 이런데. 아, 필리핀이었네요, 필리핀. 아, 안타깝습니다. 예. 2837km 떨어졌네요. 와, 되게 멀구나. 야, 우습게 볼게 아니네. 그죠? 역시 넓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지금, 약간 유럽풍인 것 같습니다. 유럽, 좀 길이 좁은 거 보면, 그죠? 러시아네요, 러시아. 러시아인데, 와, 이거 러시아 너무 넓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북쪽은 아닌 것 같아요. 침입할 수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그루지아 같은데 네, 그런 데인 것 같고요. 야, 러시아도 진짜 여러분 러시아는 엄청 넓은 땅이에요. 러시아는 1000km 내로 맞추면 잘한 겁니다. 1000km 내로 맞추면 여기 뭐가 있나? 보자. 뭘 키우는데 호박 같은 거 키우는 것 같은데요? 호박이나 감자나 이런 것 같고. 아, 제가 그거를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끼릴 문자를 조금, 대충 읽는 방법이라도 알아놓으면, 그쵸?
그쵸? 지명이라도 좀 찍을 수 있을 텐데. 끼리고 자라도.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야. 와, 이게 뭐야. 다 쓰러져가는 이런 목조. 옛날에 무슨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그죠? 그런 느낌이다. 여러분. 그죠? 자, 한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대지에서, 러시아인데, 남쪽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쪽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약간 조금 산이 아니라 평지인 것 같죠? 그죠? 요쯤에서 찍어볼까요? 아, 훨씬 북쪽이었네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쪽이었는데, 그래도 뭐, 러시아 근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요약, 13,632점을 받았네요. 예. 오늘 15,000점 못 넘었지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반 이상 맞췄으니까, 그래도, 예.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왜 이게 그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나아지면 좋을 텐데 요즘에는 조금 완전히 막 2,000점 됐다가 15,000점 됐다가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독 버튼을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덕분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